1995년 3월 3일생, 키는 159.6, 태어난 곳은 경기도 고양시라고 한다. 백양고등학교를 졸업, 중앙대학교 연희예술 전공 졸업, 한국대학교 음악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한다. MBTI는 ESFP라고 한다. 추운 엔터 연습생 출신이라고 한다. 과거 믹스나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 장윤정의 짠짜라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가 전에 다리 부상으로 불합격을 했고, 추후 춘 엔터에서의 연습생 생활도 마감했다고 한다. 믹스나인 참가 당시 동생 홍지원과 같이 참가했다고 한다. 너먹보 시즌 6 보이스 코리아 2020에 출연했으며 2021 2월에 첫 솔로 싱글을 발표했다고 한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한 화제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했다고 한다. 역대 아이돌부 출신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인 최종순위 준우승을 기록했다고 한다. 미스트롯2 출연 당시 아이돌부 출신으로 나오긴 했지만 데뷔한 적이 없는 연습생 출신이었다고 한다. 신생 기획사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출연을 했으니 어찌 보면 미스트롯2가 첫 데뷔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20세 때 성대 낭종이 생겼다고 한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힘든 시기를 보냈고 국악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노래에 대한 열망으로 아이돌 연습생이 됐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동요와 성악을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사촌 언니를 따라서 국악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계기로 국악을 배웠다고 한다. 토크 콘서트에서 쌍꺼풀 수술을 두 번 했다고 밝힌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준물을 닮았다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녀의 별명은 트롯바비, 지윤짱, 윤짱, 엔딩홍, 반전보이스, 종이인형, 홍주기, 홍발라, 홍선장, 기즈모, 트위티, 홍시 등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찍은 광고는 이렇다고 한다. 추위를 싫어한다고 한다. 최애 라면은 안성탕면, 최애 영화는 해리포터, 매운 음식은 극혐, 좋아하는 야구팀 LG 트윈스, 추리닝 스타일과 짧은 치마를 선호, 롤모델은 미소라 히바리, 세상 멸망 직전에 사케를 먹고 뽑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2022년 4월 19일 새 앨범 사랑의 여왕이 발매됐다고 하는데 청취와 덕질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분 덕질 끝!